하죠. 이러면 고를 수도 있어요. 표정 보세요. 하죠. 표정 보세요. 아, 카즈미로 카즈미 가네요. 카즈미. 어제 꼬꼬만 선수가 자기 방송 개인 방송에서 카즈미를 연습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아. 일단 뭐 이건 사실 꼬꼬만 선수의 전략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할 만하다면 리로이로 가지 않을까 이따가도 혹은 불리해졌을 때. 네, 생각이 듭니다. 카즈미가 리로이 상대로 좋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일 수 있지만 카즈미 사실은 엄청 좋은 캐릭이기 때문에 카즈미가 그나마 리로이 상대하기 편한 점이라면 무빙이죠. 그렇죠. 횡각이 그렇죠. 좋고 백대시가 무빙. 빠르고 그걸 토대로 움직임으로 리로이 기술들을 회피해주냐 회피하지 못하느냐가 사실 승패의 결정이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제 근데 또 리로이 기술들이 다 후디를 짧다 보니까 네. 회피하고 때릴 수 있냐는 능력도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네, 중요한 거 그리고 치코린 선수가 횡각을 되게 잘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퇴세랑 우정이 올 걸 예측한 플레이였죠. 오히려 프레임 빠른 걸로 끊어주는 모습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 앞에 오! 아, 지금은 좋았습니다. 0프레임이거든요? 네, 0프레임이고 하이킥이 아무래도 빠르다 보니까 1프레임 더 빠르다, 네, 1프레임 더 빠르다 보니까 하단 총경에서도 12프레임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연안권이 나온다면 그러면 진짜 오! 지팡이 날렸어요! 지팡이 날렸어요! 날렸어요! 연안권! 연안권! 이거 갖고 딜키 안 되는데 딜키 아 막상 나올까봐 기다렸어요. 딜키 하면 안 되죠. 네. 저 상황에서 딜키 안 하는 게 맞는 그쵸. 안전한 선택지로 그게 맞습니다. 혹여나 맞았으면 레이저치 맞고 끝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래 양손 오먼 꼬꼬마 선수에게 아래 양손 저렇게 많이 깔면 꼬꼬마 선수는 받아주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하이킥 카운터를 노리거든요. 네. 아 이거는 약간 빨랐고요. 네, 그래도 상황이 좋고 아, 오픈이기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 알아도 맞아야 맞아요, 되는 기술이에요. 맞아요. 자, 이거 아, 벽까지 이거, 가고 어... 루아이냐 외너퍼포냐? 외너퍼포? 와, 맞고. 알아도 막아야 돼.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하이킥 해야 될까요? 아. 진짜 무릎 기술 써야 돼, 무릎 기술. 예. 저 저거는 아 많이 힘드네요, 꼬꼬마 선수가. 외너퍼포? 아, 백대시로. 백대시. 생신 백대시로. 지금 좀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성공, 좋습니다. 근데 벽에서는 사실 답이 없죠, 저런 상황에. 그렇습니다. 벽에서는 결국 막아야 돼요. 어, 아, 대신 존경. 존경. 와, 좋습니다. 지금 이런 게 그거예요. 치코린 선수가 횡각을 잘 잡는 플레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돌아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해서 카운터를 내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도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아, 이렇게. 아래 양손 카운터. 야, 진짜 뭐. 너무 잘하네요. 아 연합군 하단 쉽나요? 로아이 또 연합군 아 연합군 빤! 빤 우리가 다 아는데 방금 구양말도 들어갈 뻔 했거든요. 연합군 왜 한번 포 졌어요. 어디 갔어요? 이거 못 이겨요. 오! 패닉 외너폰 아 리로이 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리로이 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1대 0입니다 지금. 이 캐릭을 이길 캐릭은 없을 거거든요. 아, 오늘 유일하게 로아이 선수만 지금 잡아낸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2019년 월드 챔피언이라는 게 어떤 무게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와 일단 뭐 맵은 대구 맵 같나요? 그렇죠, 대구 맵 같죠. 아, 예, 예. 항상 대구 맵이라고. 저 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이거는 어느 대회에 가도 항상 저 맵을 고르더라고요. 저 맵이 벽이 깨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변수도 없을 뿐더러.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리로이한테 벽 깨지면은 체력 뭐 60-70% 달아야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카즈미도 벽을 네. 깨는 하단이 있긴 하지만 자세에서 나가는 하단이 있죠. 아 그렇죠. 여의상 나락. 여의상 나락이기 때문에. 근데 꼬꼬마 선수가 여의상 나락이랑 좋은 기억이 아, 없어요. 항상 두 번 쓰다가 막히고 지는 게 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의상 중단이 지금 다 하향돼가지고 안 좋거든요. 네. 하단 막을만 하거든요 지금. 자 원원 원 연합권 아 연합권 아, 원원 싸움 가면 안 돼요. 이게 리로이가 훨씬 좋아요. 양손 외너퍼포 아 손패링 왜 저기서 막히나요. 대체 왜 나름 피하려고 했던 거리 유지인데 백대시로 피하려고 한 건데. 자 콤보 다이 때려주고요. 하단 외너퍼 원원 연합권 받은 아 우와 지금 저거 계속 똑같이 쓰고 있는데 예 네. 아니 뭐 할 수가 없어요. 아 피하긴 했는데 자 레드 일단 들어가긴 해야 돼요. 레드 일단 들어가긴 해야 돼요. 레드 비스 레드 비스타리 그럼 여기서 레드랑 하단에 이지 여기서 여기서 봉지 여기서 레드도 있고 서로 레드 있거든요. 미드킥으로 견제 아 치코인 선수는 저걸 막히고 이득권을 챙기려고 한 건데 네. 맞았어요. 우연의 일치가 또 우연의 일치. 그리고 저게 또 가끔 가다 보면 상단의 피를 해요. 발동된 네. 상단의 피가 있거든요. 자 하단 소선택 왼발
기다리고. 어우, 가드. 어, 지금. 야, 가드한 움직임 보세요. 어. 자, 꼬꼬마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 기다리면서 아, 지금 투구 또 나왔어요, 네. 지금. 기다리면서 들어가야 돼요. 우와. 아, 와, 패닝. 자, 이거 이렇게 방금 보여줬던 심리는 치코린 선수가 꼬꼬마 선수에게 여의상 나락을 쓰라고 강요를 시킨 플레이예요. 나중에 네. 나중에 써라. 뭐 역파이로는 꼬꼬마 선수가 어퍼를 써버린다거나 조금 늦게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오미기. 와. 와. 그러니까 뻔하게 웬어퍼 쓰면은 저렇게 쌍용문에 당하거든요. 근데 저 원래 저게 기본적인 압박이고 카즈미가 해도 되는 행동이에요. 패딩이 없으면 네.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패딩이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시비가 꼬이고 있고요. 자, 죽진 않습니다. 한 방. 한 방. 한 방. 연합군 받으면 연합군 레이저트! 레이저트!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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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둘이 싼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와와와와. 패딩 연합군 쓸 것 같거든요. 네. 진짜 선수 카운터 났어요. 와. 아, 근데 사실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 리로이가 그렇습니다, 지금. 네. 투투. 자, 와, 반시행신 가드로 웬어퍼랑 원체 피해주면서 들어가겠다는 선택이고. 와, 지금 총격 두 번에 패닉 나왔습니다. 무리해서 꼬꼬마 선수가 퇴세나 우종수로 들어올 때 연한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오, 오, 기회, 기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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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도 있고. 봉도 있고. 레드, 레드 레드인가요? 있고? 하단인가요? 아,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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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고. 하단 막히고. 상황. 와우! 왜 같이 맞았죠? 야. 치코에서 약간 늦게 내미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짠 손. 지팡이. 어, 막았습니다, 일단은. 이거 막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막았으면 게임 터졌거든요, 이미. 그렇죠, 이미 끝났죠. 그렇습니다. 어우. 과감해요. 뭐, 어느 정도는 또 쌍용문에 대한 대처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원잽. 사실 저 웨너퍼 2가 위험한 게. 네. 쌍용문으로 웨너퍼 2를 패딩하면. 아, 그럼 뜨죠. 뜹니다. 네, 그럼 뜨죠. 뭐 그렇게까지 노려줄 수 있는 게 또 치코린이긴 한데 예. 원래 반격기에 그 짬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커맨드는 기스보다 쉽거든요. 그렇죠. 자, 하단 긁고 원투 잘 끊었어요. 어. 와, 잘 끊으면 뭐하래요. 오, 오, 아, 로아 1타 플라잉 1 아니죠. 플라잉 갓. 플라잉 갓. 갓. 예. 신이에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줬기 때문에. 웃긴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리로이의 플라잉인은 발동 21프레임에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계를 잡아요. 시계를 잡아요. 네, 시계를 잡는데, 스티브의 스카이아이는 발동 22에 마이너스 14입니다. 아니, 뭐, 그거 따질 것도 없이 사실, 라스의 스톰일만 봐도, 라스 스톰일만 봐도, 느려 떠져서 어느 정도 막 보고 막힌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이거는. 로아이랑 이지가 걸려요. 네.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공 네. 가자고 플레이 나랑 이지 걸고요. 또 아래 항소 카운터. 자, 또 400원 주어줍니다. 아, 아 좋죠. 카운터. 아, 진짜 완벽하다. 진짜 아 놓칠 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게 카운터가 부지와랑은 다르게 좀 모션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잘 때려줍니다 치크린. 이게 부지와랑 다르게 그러니까 횡식 오른발을 맞췄을 때 앉은 자세가 되냐 아니면 선 자세가 되냐로 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 자 여기서 하단. 자 슬슬 들어온 타이밍에 또 연환권이랑 총격 노려주는 거거든요. 치코린 지금 2등 2프레임 이렇게 됐어요. 퇴세 가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연환권, 연환권. 총격? 총격? 총격 조심해야 되고 성강으로 일단 가둬놓고 이건 때려서 이건... 잡아야 됩니다만 무섭죠? 아, 들어와이 무섭죠? 아, 연합권! 어. 어. 방금 연합권 하면 죽었어요. 예. 네. 아니 뭐 방금 연합권 하면 죽었거든요. 지금 연합권과 원잽의 싸움이네요 지금 이거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10프레임으로 저렇게 상대방을 죽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너무하네요. 너무하네요. 연합권. 연합권. 아 꼬꼬마 선수가 대시에서 지금은 압박하면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작장. 자 연합권 조심해야 되고요. 연합권 할 수 있어요. 연합권 할 수 있어요. 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손패링. 아 그럴 줄 알았지. 이지. 예. 네. 꼬마 선수도 이거 봐왔는데 걸리는 거예요. 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네. 또 손패링? 아 손패링. 자 연합권. 아, 아, 아 이거는 두둥탄. 아. 아 너무 어려운데요. 아, 지팡이? 아, 막았어요. 봉은 그래도. 아, 아 내면 안 돼요. 돼요. 오늘 치코린 선수가 아니, 맨날 보여줬던 패턴이에요. 8프레임이거든요. 네. 점프도 안 나가요. 그리고 카즈미 컷킥은 점프 스테이스가 더, 다른 컷킥보다 늦게 나오거든요. 자, 잡게. 오. 이거, 아우! 어유 뒤쪽에. 아, 끝났어요. 야 끝났어요. 낙장, 낙장? 소퇴. 이건 뭐.
내가? 어? 5대 0 나오면은 에 어? 리로이, 리로이 가나요? 리로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또 스틱 박으나요? 믹스 박스로? 대회자 왔어요. 아 지금이 믹스 박스였나요? 아니야 지금 레버. 지금 레버였나요? 아 이게 믹스 박스. 최근에 OSL 퓨처스에서 성적냈던 게 믹스 박스예요. 아 진짜요? 네. 꼬꼬마가 아니라 믹스 박스예요? 네 믹스 박스예요. 네, 그 선수 꼬꼬마 선수가 아니고 믹스 박스 선수. 믹스 박스. 네. 자 드디어 믹박 선수가 혹시 나옵니다. 꼬꼬마 선수 스폰 두 개인가요? 탈론 믹스박스 꼬꼬마. 예, 예. 아, 탈론 선수고 믹스박스 선수고. 예. 동계장 하나요. 네, 내 생각에 이거 지면 시크린 바로 지지거든요. 아 그렇죠. 시크린 선수 이거 지면 기스 갈 겁니다. 할만하죠 할만하죠. 자리기던데. 근데 뭐 제이킴 형의 말을 빌리자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시크린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스로 리로이 쉽다. 쉽다. 그걸 비빈 브래드맨. 오! 갓 브래드맨. 아, 오늘 근데 5선승 중에는 최고 성적이에요. 하지만 아, 그래. 이 사람은 로아이밖에 없다는 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네. 난 리로이도 안 했어. 예. Yeah. 아, 리로이를 안 해서 리로이 없앤 남자와 리로이를 해서 리로이를 없앤 남자. 자, 쌍로이입니다. 쌍로이. 옷 벗은 남자가 꼬꼬마 선수예요. 어, 네. 좀 그거 좀 어감 이상하지 않나요? Fuck you. 네. Boy next door. 오. 자 여기서 하나 둘. 아 반피 깎고 시작합니다. 치크린 선수가 뭐 아무래도 동계전 밀린다고 해도 아무래도 지금은 세트 스코어가 너무 높고 3대 0이. 네, 기싸워도 갈 거거든요. 꼬꼬마 선수는 좀 빨리 꺼냈어야 되세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좀 늦게 꺼낸 감이 없잖아 있고. 여기서라도 패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아, 똑같아요. 치크린 패턴. 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네. 리로이는 그냥 똑같아 봅니다. 아 양손. 진짜 밀어줘야 하는데요. 보리보리살 지금. 네. 야 연. 너만 쓰냐?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역시 연안권이죠. 플라잉의 웨너퍼 연안권. 자. 근데 리로이는 리로이 상대는 저 연안권 아 연안권도 조심해야 되고 저 총경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1프레임에서 싸움이 걸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꼬꼬마 선수가 보면 중거리에서 철창고를 굉장히 많이 심거든요. 그렇습니다. 치크린 선수가 그거를 연안권 3타 맞았어. 아 손페링 또 압박. 야 계속 압박. 아 연안권 아 낙상 와 상단 회피 상단 회피. 어, 저 패턴 좋네요. 어, 앉은 자세 쓰니까 바로 또 앉은 그, 상황이 나와서 아예 네. 꺼는 자세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클라우디오의 RM 발커킥 뭐 이, 이런 느낌 발커킥 이런 패턴이 나왔고요. 아, 치크린 선수가 연구 많이 한 게 느껴지네요. 역시 게임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민기 이득 아, 연안군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네. 나도 있어. 총격 나오나요? 와, 위험했어요. 끝났어요. 네, 나왔으면 좋았어요. 같이 맞았어요. 네. 끝났어요, 그리고 자 어, 이 앞에, 한 방, 킹 패딩. 아 이거는 치크린 선수가 기다워볼 썼는데 구엔 구호로 소리 나가고. 네, 지금은 미스가 나왔죠. 네, 패딩이 나갔고요. 와, 근데 패딩 누른 꼬꼬마 선수 대단합니다. 예, 네, 쌍용문 지나갑니다. 예, 지나가요. 네, 투명 인간 모드. 아 저때 분권이 나오면 분권이 몸을 뚫었는데도 맞질 않거든요. 진짜 잠깐 투명망토 쓰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오, 아 플라잉이. 이거 잡았습니다. 어? 아, 심리전을 갑니다. 네 오, 굳이 아 웨너퍼로 마무리. 나. 자 치크린 선수 기스 꺼내지 않을까요? 꺼낼 것 같아요. 네, 기스. 아무래도 기스 꺼낼 것 같고 전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네, 기침이 나와서 네 바로 캐릭터 선택을 가는 거 보니까 기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믹스박스 선수 잘하고 있네요. 자, 기스타워드 나왔습니다. 아, 이게 기스타워드에다가 무한매. 치크린 선수가 오늘 계속해서 보여준 플레이를 따져봤을 때 최적의 전장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리로이한테는 리로이 상대로는 무한매가 더 낫습니다. 왜냐? 그렇죠. 기스는 필드맵도 콤보가 엄청 세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리로이의 병몰이 이후에 벽에서의 압박은 그 연하권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짜 멘탈 부셔지거든요. 슈퍼 인카운터 갔는데 네. 피가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한맵이 나올 수 있죠. 무한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치크린 일단 거리 벌리면서 열풍건 저게 꼬꼬마 선수도 노릴 거란 말이에요. 펭귄으로 피하고 아니 그 저 넷붕개를 피한 다음에 그 꼬꼬마 선수가 66 왼발로 그렇죠 맞췄을 때 기스는 또 콤보가 들어가거든요. 아
기스는 또 들어가나요? 네, 기스는 구양발 말고 진권으로 이제 콤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진권이 선수. 자단, 사독 안 들어가고요. 아우, 몸으로 미는 플레이. 저거 OGN에서도 보여줬던 플레이거든요. 네. 무서워요 저거. 근데 저렇게 꿈틀꿈틀대다 카운터 맞은 적도 꽤 많아요. 그러세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렇게 잘 노려봤는데 좀 늦은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머일 선수한테 들었던 건데 네. 저게 저렇게 막히면 기스의 번개차기 판정이 15프레임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기스는 좀 리로이 상대하기가 좋은 게 맞나요?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발 막은 다음에 시계행 가드를 해야지 14프레임을 넣을 수 있다고. 아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된다고. 아 그거는 너무 힘드네요. 아 블라잉에 혹시 리로이는 리로인가요? 자 콤보 잘 때리고 아우 어떻게 뱅가드 왜 피해졌나요 저게? 꼬꼬멍 오! 히! 근데 뭐 이거는 이거. 아니야 이거 죽을 수도 아니, 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죽을 수도 있겠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 고정 데미지라서 고데미라 죽었네요 네 고데미라 와 죽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기사우드 데미지가 진짜 세잖아요 네. 패치를 잘못해놔가지고 저 시즌3 때 저 데드레이브가 최소 데미지가 35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저게 48까지인가 들어간다고 막다가 와... 레이저 만들어주면 안 돼요 네, 레이저 만들어주면 특히 저가 저게 피가 더 적었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더 많이 세게 들어갔고요 자 비현실과 들어가다 번개만 안 맞으면 돼요 번개만 안 맞으면 돼요 네. 번개만 안 맞으면 됩니다 네, 차라리 방어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죠 오히려 그냥 아래 양손 까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꼬꼬마 저 아래 양손이랑 지금 낙장 깔면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정말? 어째 낙장, 낙장 이걸 막아요 이걸 막아요, 이걸 막아요. 자 이때는 그냥 낙장 길을 쓰고 가는 길 알 수도 있는데 아빠 밑경만 하더라도 죽는데 뭐야 너 낙장 거 와 시쿠린 아니 와 저 과감한 판단 기스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합니다 네. 저때 뭐 외너버 끊으려고 내밀 수도 없는 게 짠손이 있잖아요 짠손 카운터로 또 죽었거든요 네. 이거 번개 맞으면 끝납니다 진짜 끝납니다. 위험해요 번개 맞으면 약간 남을 수도 있는데 네 체력은 남겠지만 상황석으로 지금은 와 근데 기 떴고요 자 다시 한번 이때 기를 쓰면 기가 기스가 할 게 없거든요 네 원투포 두 번 때리고 원잽 보백권 원잽의 성능은 리로이보다 그 기스가 더 좋습니다 저 성능으로 지금은 원잽 커버를 잘해주고 있고 또 아, 이후에 파생기도 있기 때문에 네. 꼬꼬마 선수가 쉽사리 못 내밀죠 그래서 기가 없기 때문에 와!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콤보 잘 때리면! 안 끝나네요 이거는 이러면 안 끝납니다 자 그래도 상황이 좋습니다 왜 죽어요? 야 이거 기스라 죽었네 야 왜 죽어? 왜 죽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스 죽게라며요 아, 예전에 저 리로이 죽겠는데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 6 BR부터 리로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 다른 캐릭터는 저 상황이 안 죽잖아요 안 죽죠 아 와 이거 뭐 아 네네 저 6 BR부터 리로이 죽겠는데 왜 그러시죠 여러분? 아 6 BR 때 리로이가 아 네네네 아 그 이름이 그땐 레이븐이었죠? 아야 왕 아 왕이었네 아 질레이라는 성을 가진 아 왕질레 예. 그게 또 리삼님의 또 주캐이기도 했는데 아 참 이제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왕진레이는 좀 이거랑은 비교했을 때 아... 네, 뭔 무슨 약을 스테로이드를 맞고 온 건지 너무 강해져가지고 환생했습니다 네, 진짜 환생한 것 같아요 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원째 자 치쿠린 선수는 지금 매치 포인트입니다 뭐 여기서 사실 그냥 안전하게 가도 되고 위협적으로 공격적으로 가봐도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유리해서 치쿠린 선수 지금 아우 프레임 압박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코코마 선수가 그 연안권을 내밀지 못하게 지금 계속 이득권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뭐 연안권을 내민다고 해도 짠손 파생기로 지금 압박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 코코마 선수가 시사리 오 근데 이거 한번 맞으면 이겨요 네 이거 한번 맞으면 네번 막혀도 네 네번 한번 맞추면 한번 맞추면 네 이득권 갔다 외너퍼 보나 로아이 아니 근데 우와! 아니 끝났어요 아니 아 딴다 아 나옵니다 라쇼몬 흡까지 야 퀄리티가 있네요 해설에 이게 해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 퀄리티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플레잉에 잠발
자, 여기서 그래서 중단간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우 꼬구마 와 지금 세 번 깔았어요 지금 누구 때리는 거죠? 못 때려요 저거 호쳐도 어떻게 때려 저거 자꾸 저러고 있으면 열분 건 맞아요 어루아이 중단 하단 번째 여기서 연하권이 있는데 연하권 이렇게 남아 오른발 때렸어야죠 오른발 때려야 돼 오 아, 사실 양손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양손을 뗐으면 죽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모습인거예요 저 뭐 기스 갑자기... 상대로 어느 그런 특정한 상황들에 대해서 꼬꼬마 선수가 준비를 안 해온 느낌이에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전체 마단 어우 한번 보여주네요 이러다가 철상건데 여기다 육류 양손 나왔을 거 같아요 네. 아 자 낙장 기다리고 들어갈 때 번개차기에요 낙장 이제 슬슬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저렇게 쓰다가 번개차기 났거든요 오오 크로스 카운터 야 계속 집리 원잼 하단 아, 야 번개 아 번개 이러면 이러면 죽일 수 있어요 안 죽였어요 여기서 죽이네요 죽였어요 머이 랜딩 머이 랜딩 기스 반대 연합 나오거든요 네. 근데 상대가 리로이라 또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치코린 선수가 좋아하는 무한맵이 나왔기 때문에 기게이지가 없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째 지금 꼬꼬마 선수가 기스의 상대로 그 좋은 패딩을 많이 못 쓰고 있거든요 그거 네. 알아야 됩니다 잡고 센터 다이 흡 자 체력이 기계이지도 않아 체온도 가고 이거예요? 체온도 가고 이거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한대만 때리면 여기가 이한테 두 번은 자 강심장이네요? 네 진짜 강심장이었어요 진짜 강심장이네요 자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기계이지 머일 피셜로 기가 한 개 있으면 라운드를 이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기가 한 개 있어요 고우키 유저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카운터! 카운터! 이겼나요? 이겼나요?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이겼나요? 이겼나요? 이거 끝난다요 원 와 제일 센 거 달려와서 심리 내뿜게 나 호민기 여기서 이한테 포백권 나오나요 이제? 안전하게 가는데요 내뿜게 안전하게 가는데요 꼬꼬마 안전하게 가는데요 리로이 상대로 내뿜게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네 오잼 하단 지금 치쿠린 선수 지금 플레이 미딩으로 끝났어요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치쿠린 오늘 로아이